차 좀 이상하죠? 이제 옆으로. 불러주나? 왜 그래? 어? 왜 눈 있는 쪽으로 가? 차 이거 차 위에도 지금 눈이 왜 눈 있는 쪽으로 가? 왜? 어? 눈 밟고 싶어? 눈 밟고 싶어? 어 그래! 어 이거야! 무슨 일이지? 이곳은 일반 도로입니다. 오, 시야는 좋네요, 여기는. 날짜가 언제예요? 2021년 12월 25일. 와, 크리스마스다. 네. 친구랑 멋진 분위기로 가고 있다가 사고를 목격합니다. 아이고. 보시겠습니다. 목격이라 다행이네. 어? 저 차 좀 이상하죠? 이제 옆으로. 왜 그래? 어? 왜 눈 있는 쪽으로 가? 차 이거 차 위에도 지금 눈이 왜 눈 있는 쪽으로 가? 왜? 어? 눈 밟고 싶어? 어, 그래! 왜? 어? 눈 밟고 싶어? 왜? 어? 많이 다친 것 같아. 전에 이 안전바가 없는 차도 있어요. 아~ 그러면 들어가서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쭉 가서 저기 안전바 없었으면 밑으로 뛸 뻔했다. 그대로 껴요. 그래서 바로 즉사한 사고도 전. 네, 저한테 상당 놀라운 게 있었어요. 네, 저한테 상당 놀라운 게 있었어요. 그런데 저 차는 굳이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쪽으로 3차로 쪽으로 갓길 쪽으로 갔을까요? 눈 받는 소리가 왜? 음주운전. 아 맞아요. 딱 봐도 음주운전. 크리스마스. 네. 아이고. 아유 참. 지금 이 사고 몇 대 몇일까? 아예 100대 빵이죠 이거. 100대 빵이죠. 100대 빵 아니에요. 100대 빵이 아니에요? 100대 빵 아니에요. 100대 빵이 아니에요? 예. 차를 세워놓은 차를 세우는 게 불법인가? 여기 차를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갓길이잖아. 아니 그래도 음주운전이고. 저기 서 있는 차 저거 한 10%는 과실 잡힐 거예요. 그러면 9대 1 정도. 예. 음주라 하더라도. 음주인데? 저런 트럭들은 주차할 때 없어 저런 데 많이 들어요. 예전에는요. 가로등이 많지 않고요. 큰 트럭들이 저렇게 갓길하고 주행차로 일부 물고 서 있는 경우 있어요. 네, 주차하는 그러다가 오토바이 술 먹고 가다가 그냥 팍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오토바이는 즉사. 그냥 이렇게. 예. 그랬을 때 왜 껌껌한 도로에 가로등도 없는 곳에 위험하게 불법 주차해놨느냐 30% 과실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위험한 불법 주차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 사실 가시, 갓길이 갓, 그 가시 하느님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갓길. 그게. 오 마이 갓길. 예, 절대로 위험운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갓길? 라임 괜찮았죠? 정말 위험해요. 갓길은 쉬라는 곳이 아닙니다. 네. 예, 진짜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잠깐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죠. 블박차는 아주 큰 트럭이에요. 바퀴가 펑크 나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아, 못 살겠다, 진짜. 아, 불안하다. 뭐? 무슨 일이 날 게 있나?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치? 어, 차도 많이 안 오는데? 어, 이거야! 폭발했어.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야? 불이 막 붙었어요. 다른 트럭이 와서 치고 나갔어요.
졸음운전이... 저 졸음운전이지 안 졸음. 그런데 어떻게 운전자 어떻게? 와 어떡해. 사람 안에 계신 거 아닌가? 어떡해. 어머. 이분한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전 통영 고속도로 통영 방면 우주아이시 인근에서 난 사고인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사료를 싣고 아치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인천에서? 제가 2차로로 달리는 도중 깜짝이야. 쿵 하는 소리가 나서 확인해보니까 제 차 운전석 다섯 번째 바퀴가 펑크가 나서 차가 엄청 큰 거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정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있던 경광봉을 들고 나가서 고속도로 공사에 신고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차 뒤로 100m 이상 뛰어가서 아 잘하셨다. 수신호를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잘하셨다. 저는 도로공사 차가 빨리 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2, 30분 정도 수신호를 하고 있는데 오래 하셨네. 네. 어떡해. 저 뭐지? 택배 운송 차량인가 보다. 저 택배 같은데요? 택배 박스예요? 우와, 안에 다 큰 차랑 큰 차가 붙으니까 이렇게 되네. 그 당시 맞고 나서 화물차에 적재되어 있던 음료수 캔들이 도로 1, 2차로를 가득 메울 정도로 쏟아져 있었습니다. 아, 음료수! 음료수구나, 자꾸. 그 당시 제가 경광봉 들고 있는 그 자리에서는 각기 차선을 안 물고 똑바로 차를 몰고 갔는데 제 차 쪽으로 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각기 차선을 물고 들어오더라고요. 와, 아 잠시 졸았네. 뚱뚱한 주셨네. 그냥 딱 보자마자 아 큰일 났구나. 그래서 바로 129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 불 붙고 1분도 채 안 돼서 승용차 한 대가 폐넘유 밟으면서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갓길에 부딪혔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구나 사고가. 지옥 같았겠다 진짜. 이렇게 20분 불이 막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 어떡해요 저기 안에 사람 있으면 어떡해? 내리셔지 않았을까? 아 못 내린 것 같은데요. 운전자가 안 나왔잖아. 어떡해 운전자 어떡해. 어떡해. 폭발하는 거 아니야? 진짜 안에 불 다 붙었구나. 소방차가 오고 경찰도 왔습니다. 오야. 웬일이야. 그리고 불 끄는데 한 5분에서 한 6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제 차를 확인해보니까 차 많이 망가졌겠다. 뒷부분 샷시 부분이 완전히 망가졌고 야 대박. 그리고 떡지함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세상에 저 손해가 얼마야. 저 차를 고쳐서 쓸 수 있을까? 여긴 뭐 그냥 우와. 아이고 완전히 진짜 큰 사고다. 그런데 운전자는 괜찮으신가? 사람 안에 계신 거 아닌가?
내렸어요, 내렸어요. 내렸어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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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나 내리셨네. 아, 다행이다. 이제 불 다 꺼지고 이제 상대방 차주가 저한테 와가지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가 이제 경광등 흔드는 걸 못 봤냐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잠깐 졸았던 것 같다고 그래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할 때 종부 같다고 그래 말을 진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못 살아. 그리고 제 수리 비용 견적이 나왔는데 억대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차만 지금은 1억에서 한 1억 2천 사이를 보고 있어요. 진짜요? 예. 그리고 사료값이랑이라면 1억 5천에서 1억 한 6천을 보고 있습니다. 수리 비용. 와, 1억. 트럭 이거 원래 좀 비싸니까 차가. 그리고 다른 승용차 한 대도 미끄러져가지고 길에 막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도로공사비, 도로의 기본 파손, 덤프트럭, 크레인, 레카 와가지고 처리 비용 뭐 이런 게 한 몇천이 나올 것 같고요. 대형 사고인데? 현재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제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보험사에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하지 마세요, 진짜. 그쪽에서 하는 말이 경광봉은 블랙박스에 보시다시피 들고 있는데 흔들지 않았다? 상대방 차량이 지나갈 때 흔드는 모습이 안 보인다고. 졸았으니까 안 보이는 거지. 와. 그럼 지들이 흔들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안 흔든 모습도 안 보인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도고랑 갓길 안에 바퀴는 다 들어가 있는데 또 뭐가 문제야? 저의 화물 자체 끝단이 조금 나온 것 같다면서 그래서 한 20%를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자, 와 이거 너무 억울한데? 아 너무 억울하실 것 같은데? 그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아 근데 왜요? 왜요? 왜? 사고 나기 전에 버스 보셨어요? 예, 네. 하나 지나갔어요. 아까 그 버스 지나갈 때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찍혔을 것 같지 않아요? 찍혔을 것 같은데. 찍혔어. 흔들고 계신 것 같아. 여기 사람 있네요. 네. 경광봉. 네. 그죠? 뼈 흔들고 있네요. 네, 네, 보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요. 버스가 지나면서 이게 봤어요, 그죠?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다. 지금 이 사고에 있어서 경광봉 흔든 거는 지나가는 버스에 촬영된 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리 세게 뭘 돌리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졸음 운전 어떻게 막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거 흔들어 봐야 뭐 하냐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사고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빵이죠. 100대 빵이어야 되죠. 혹시 그 최고 그 대물 배상이 2억 원밖에 안 돼서 2억 원으로 모자르면 상대 차, 그 차가 소속된 회사에 보험으로 모자르면 거기다가 소송 걸면 돼요. 그게 나중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어요. 아. 네. 요걸 이제 길 가장자리 이제 구역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갓길. 여기까지가 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길 가장자리예요. 네. 지금 요 차도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주차돼 있는 거.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어? 왜? 불안해. 뭐야? 저기 뭐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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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차가... 뭐야, 어떻게 날라온 거야? 어디서 갔다 온 거야? 야, 이게 왜 그래? 이게 왜 이럴 수가 있지? 무슨 일이야? 다시 보여주세요. 졸음운전 아닐까? 절로 가면 안 되는데 급하게 핸들 튼 것 같아서 왜. 잠자다 깜짝 놀래가지고 졸음 같아, 졸음. 그런 것 같아. 자, 사고가 어떻게 나나요? 저는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갑자기 차가 날아와서 박았습니다. 사고 차주가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해서 역주행을 했다? 칼치기 하려고 하더니 그러니까 빨리 달리자 그냥. 갑자기 핸들 확 꺾이는 바람에 놀라서 이렇게 핸들 튼 것 같아. 예. 다시 보면 역주행하다가 다시 확. 급하게요, 급하게 그냥 쑥 했는데 그냥 쫙 미끄러진 것 같은데. 핸들을 급하게. 무리하게 추월하다가 이 차도 옆으로 피했네요. 그죠? 저 차랑 사고 날 뻔했네. 와. 오!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이거 몇 대 몇이에요? 100대 뻥. 불박차기엔 잘못이? 없어요. 없어야 되겠죠. 네. 그래도 과실 비율은 100대 빵이지만 저런 곳에는 차를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위험하니까. 자, 이번에는 먼 거리 가다가 좀 피곤하면은 잠깐 쉴 때 있죠. 네. 너무 졸리면은. 세워야죠. 일단 자야 되니까. 그러지 마세요. 네? 왜? 왜요? 왜요? 왜냐?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와, 근데 밖에 있네. 와, 사람 나와 있어. 지금 이분들은 저 차를 세우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면 절대 차 이런 곳에 안 세울 겁니다. 아, 무서워. 무슨 일이지? 세우시겠습니까? 안 세우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박하나 씨, 잘 세우지 마세요. 세워야죠. 일단 자야 되니까. 자, 갓길에 서 있는 피해자 두 명. 엄청 빠르게 달려서. 많이 다치실 것 같은데, 선생님. 많이 다쳤어요. 어떡해. 거진 1년 정도 병원 생활했어요. 아, 저 피하지도 못해. 저건 못 피하지. 와. 아니, 저거 100대 빵 하면 뭐 하겠어요? 그럼 사람 몸이 망가졌는데. 100대 빵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죽고 나면? 아, 대박이다. 맞아요. 맞아. 자, 그러면 어디에 멈춰야 될까요? 쉼터. 졸음 쉼터?
휴게소가 잘 없어요. 졸음쉼터도 고속도로에 있고 국도에는 없어요. 그러게요. 가다 보면 가끔 주유소. 주유소. 차라리 주유소. 맞아. 주유소. 또는 가끔 가다 보면 무슨 가게가 길 옆에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터가 있잖아요. 그런 곳에.